그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축적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버블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군중 심리가 경제적으로 거대한 파도를 이뤄내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뱅크런이에요.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80년대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나는 그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수치적으로나 사전적으로 1년에 몇 퍼센트 이상 올랐다라든지 주변 시세보다 갑자기 몇 퍼센트 비싸다라는 버블이라는 정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버블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네.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하고 네.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값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요 차액을 버블 이렇게 봅니다. 가치가 요만큼 있는데 네.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되면 여기 사이에 이 공간을 거품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정의상 네. 내재 가치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괴리가 버블이니까 네. 버블이 얼마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계산을 했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버블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지만 버블을 입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값이 막 오른다라고 네. 했을 때 버블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럼 버블이 얼만데?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이야. 강남의 아파트가 버블인 것 같아. 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럼 얼마가 버블인데? 30억 중에 5억이 버블이야? 10억이 버블이야? 이거를 계산을 해야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재가치라고 하는 것이 계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자산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임대료 수입이에요. 근데 임대료 수입에다가 밑에 할인율을 대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소수점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조그만 움직여도 이 전체 가격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향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이런 거잖아요. 분자도 장기 예측, 네. 분모도 장기 예측에 그쵸. 기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버블을 실제로 입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을 이제 추려보건대 버블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버블이 정확한 계산은 굉장히 어렵지만 버블일 때 나타나는 뭐 현상, 신호들은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일단 가격이 급하게 올라야죠. 사실은 이제 자산시장에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 특별하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도 흔해요. 이렇게 일단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려면 가격이 급하게 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급하게 오른 가격이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집값이 그것이 집이라고 그 자산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거는 임대 수입은 나는 별 관심이 없고 나는 온전히 시세 차익만 볼 거야 라는 식의 마인드가 쫙 퍼져 있어야죠. 그래서 아 뭐 저거 사면 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저거 한 10억 주고 샀으면 한 1, 2년 있다가 한 15억 정도에 팔 수 있어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시장에 확연하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억짜리 집이 2, 3년 후에 15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은행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저 집은 3년 후에 15억이 될 거니까 우리가 원래 대출을 할 때는 10억짜리 집에 대해서는 5억밖에 대출이 안 되지만 10억 중에 아마 9억 정도 대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소위 말해 내규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해서 네. 시장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뭔가 과거에는 없던 혁신적인 네.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은 하지만 대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왜 생겼을까? 라는 생각들은 잘 많이 안 하세요. 사실 이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주택에만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업무지구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 쪽의 경제 중요도가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쪽에다가 사무실을 내야 됐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도쿄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왜냐? 아시아에서 일을 하려면 아시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도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쿄 쪽에 오피스 수요가 크게 늘었고 오피스 개발이 막 늘어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저금리가 되면서 유동성이 막 내부적으로 막 확대되었죠. 여튼간에 그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생겼을 때는 소위 말해 아시아권의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도쿄가 부각이 됐던 거예요. 아, 우리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면서 우리 일본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쫙 퍼졌던 거죠. 이런 식의 아주 새 시대에 대한 비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죠. 사람들의 좀 비이성적인 공고한 믿음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것이 버블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위험한데 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거나 의견들을 제시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럼 버블이 꺼지는 거는 네. 갑자기 그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소는 뭔가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축적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버블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군중 심리가 경제적으로 거대한 파도를 일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뱅크런이에요.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80년대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뭐 우리가 보통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험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험담을 들으신 분이 그 은행에 거액을 예금하신 분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은 그분이 거액을 갑자기 인출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난 그래서 돈 뺐다.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너노다노 이제 빼기 시작하면서 심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자꾸 돈을 빼가니까 나도 빼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들은 금융시장에서 흔히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소중한 물건이다 보니까 다들 지키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라고 해도 쉽게 놓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튤립 버블이라든가 무슨 태양 버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역선에 투자하는 그런 주식들 이런 버블들도 사실 18세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인데 언제 꺼졌냐라고 했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 한 채 값을 주고 튤립의 9근을 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그냥 평범한 씨앗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안 사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안 사기 시작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블이 형성됐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집값이 오르면 내가 이익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상환 재원을 생각할 때 집값이 오르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상환 재원을 삼아야지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야, 이 정도 올라 다 오른 것 같아. 그러고 자기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동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버블이 꺼지기 전에는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그래,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동조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 그러면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는 거죠. 왜?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거를 처분하기 시작하고 네. 처분하기 시작하면 은행도 손실을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가속화되죠. 이런 형상들이 좀 나타나서 사실은 버블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럼 그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그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 전망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것들을? 제가 이제 직업상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의 전망 에 관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쓸모없는 이야기가 전망 숫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들으셔야 되냐, 저 사람이 저 숫자를 도출해낸 근거를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 공급된 주택이 잘 팔리는 상황입니다.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제가 소위 말해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그 주택 가격 전망 숫자를 도출해내는 수없이 많은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 근거들을 보시고 이 근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본인만의 시각을 좀 가져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성장읽기 네. 이 채널도 보시고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이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셨겠지만 그분이 신이 아닌 이상 항상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분이 어쩌다가 틀렸을 때 재수없게 그 의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원하는 결과를 못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 사람이 이 결론을 도출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이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시장을 읽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습관들을 좀 길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전문가도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각을 갖게 되시고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시면서 성장읽기 채널도 봐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근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